전 세계가 주목할 수도 있는 쿠션. 춘추 전국 시대에서 살아남을 자 누구인가? 뿅. 오늘은 노가리 깔 시간이 없습니다. 무려 12가지의 미친 신상 쿠션들을 탈탈탈 털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나왔다, 인기가 좀 있다더라 하는 쿠션 12가지를 납치해와서, 예? 저건 요즘 쿠션이 아니라고요? 어쩔 TV. 먼저 첫 번째로 털어볼 아이, 바로 자빈드 서울에서 피부를 안아주겠다고 만든 갬성 쿠션. 깔끔한 케이스 디자인과 힐링 갬성 충만해버린 하늘색 컬러. 촉촉 수분 광채 타입으로 바르자마자 수분광이 뿜뿜. 지성 피부는 시꺼팔 촉촉함이지만 건성 피부라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쿠션입니다. 부드럽고 많이 두들겨도 뭉치지 않아 수정용으로도 아주 요긴하게 쓰일 녀석. 엄청나게 얇게 발리고 피부에 수분감이 가득한 느낌. 덧발라도 많이 두꺼워지지 않으니 마음껏 두들겨줍니다. 팡팡팡팡. 마치 습식 사우나에 찜질방 거쳐 식혜 한 사발 드링킹 한 후에 맥반석 계란과 바나나 우유까지 끝내버린 피부 표현. 대신 톤 보정이나 커버력은 살짝 포기했으니 홍조가 있다면 내 안의 홍익인간 비춰보일 수 있습니다. 촉촉한 쿠션치고 묻어남도 티가 많이 안 난다는 것이 장점. 자빈드 서울의 안아주는 쿠션 총평입니다. 발림성 매우 가벼움, 톤 보정 별 2개, 커버력 별 3개, 모공 커버력 별 4개, 묻어남 조금 있음. 자연스러운 커버력을 원한다면 퍼펙트한 쿠션 사사. 뼛속까지 탈탈 털릴 두 번째 쿠션.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여서 만들어버린 비건 클린 순수 커버 쿠션. 하얀 조약돌 같은 케이스로 원 모양에서 타이피해버려 매력적인 쿠션인데요. 대칭 강박이 있는 사람이라면 볼 때마다 상당히 찝찝해버려. 세미매트 커버 타입으로 복합성에서 지성 피부라면 일단 눈길이 가버리는 제품. 하지만 픽스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므로 여유 따위는 허락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미친 듯한 손놀림으로 차차차 커버력은 아주 끝내주는 제품이지만 수정용으로 사용하면 금방 두꺼워져요. 내 손놀림이 시속 1000km가 아니라면 수정용으로 사는 건 비추. 톤 보정과 커버력은 엄청나지만 덧바른다고 해서 모공이 다 메워지지는 않더라고요. 미친 듯이 메워버려 하지만 절대 커버되지 않는 저 모공 쉐끼들. 웨이크메이크 비건 클린 순수 커버 쿠션의 총평입니다. 발림성 무거움, 톤 보정 별 4개, 커버력 별 4개, 모공 커버력 별 2개, 구멍이 송송. 유지력은 뛰어나지만 표현이 살짝 뻑뻑하고 속건조가 느껴지는 쿠션. 글쎄. 너 이 브랜드 알아? 거기 클렌징 밤 파는 브랜드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클렌징 밤밖에 안 유명한 슬픈 브랜드 바닐라코의 커버리셔스 스킨핏 쿠션입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뻥치시네. 특색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패키지 디자인이지만 신세경님이 들고 있으면 케이스도 예뻐버리는 매직. 사실 커버리셔스는 BB크림이 좋은데 쿠션은 지인이 써보라길래 아무 생각 없이 납치해왔습니다. 겉보속촉 실키함 속광 타입의 매끈 실키 피부 표현 끝판왕 쿠션 등장. 건성과 복합성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해버릴 쿠션입니다. 세상에, 바르자마자 이렇게 예쁘게 발린다고? 근데 커버력도 좋다고? 모공 커버도 잘 된다고? 두들기면 더 매끈해진다고? 이런 개사기템을 바닐라코는 어째서 why 숨기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많이 두들겨도 뭉치지 않고 오히려 매끈하고 탄탄하게 고정해주니까 덧발라도 부담이 없는 제품. 21호 로제 컬러는 연한 상아빛이 감도는 컬러로 화사한 21호에게 찰떡 맞춤. 발림성 가벼움, 톤 보정 별 3개, 커버력 별 4개, 모공 커버력 별 4개. 많이 두드릴수록 좋아져요. 묻어남 거의 없어요. 홍보를 안에서 묻혀버린 보석 같은 숨겨진 꿀템 사사. 다음 제품은 이름이 쓸데없이 긴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튜디오 드 땅뜨 으떨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쿠션.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소녀시대도 눈부셔야 할 쿠션 케이스. 케이스만 보면 광이 번뜩일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예쁘니까 일단 발라볼게요. 세미매트 겉보속촉 타입의 쿠션 등장. 픽싱 글로우라니 이름만 보면 건성 피부용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복합성 지성에게 맞을 세미매트. 게다가 수정용으로 쓰기엔 모공 끼임이 쉽게 생기므로 딱히 추천하진 않을게요. 생각보다 수분감이 별로 없고 속광도 약한데 픽싱은 너무 빨라서 고르고 부드럽게 발려지지 않는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쿠션. 처음 광채 그대로 무너짐 없이 강력 밀착이라는데 광채는 잘 모르겠고 강력 밀착은 인정. 모공 커버는 미친 듯이 두드리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거 두들기다가 성격이 안 좋아질 뻔. 아니 이미 안 좋나? 발림성 중간, 톤 보정 별 3개, 커버력 별 2개, 모공 커버력 별 2개. 묻어남은 조금 있습니다. 쿠션 초보자들에게는 조금 난해할 수 있는 쿠션으로 맞아. 그러나 빠른 픽싱을 좋아하는 쿠션 쌉구스라면 이 야생마를 길들일 수 있을지도 글쎄를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에스쁘아에서 매력덩어리 키스를 메인 모델로 앞세워버려 안 살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 쿠션, 바로 비벨벳입니다. 심지어 케이스도 세련되고 강렬한 레드로 치명치명 열매를 먹어버렸으니 더더욱 욕망을 자극하는데요. 매트 픽싱 파우더리한 비벨벳 쿠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성 피부에게 추천하는 슈퍼매트 쿠션이 등장했습니다.
픽스가 마하급으로 빠르며 조금 무거운 제형이니 수정용으로는 딱히 추천하지 않는 제품. 한번 터치하는 순간 어 엄청난 커버력과 고정력으로 파우더가 필요 없을 만큼 뽀송뽀송해집니다. 봄에 바르기엔 수분감이 부족해서 속건조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주름끼임 있습니다. 한 겹 얇고 빠르게 바르면 가장 예쁜 제품, 덧바를수록 표현이 널티해질 수 있으니 빠르고 신속함이 생명인 쿠션입니다. 발림성 중간, 톤 보정 별 4개, 커버력 별 5개, 와우! 모공 커버력 별 4개, 묻어남은 조금 있습니다. 당신의 속건조가 걱정된다면 이 제품은 근처에도 가지 말 것! 하지만 여름에 파우더 필요 없는 픽싱 쿠션, 고 커버 쿠션이 필요하다면 사세. 나한테 남은 건 레드슈트 입은 키허브밖에 없다. 다음은 어디서 들어본 것도 같은데 아닌 것도 같은 신생 브랜드 파넬의 실카 마늘 세럼 쿠션입니다.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화이트 케이스에 이름도 파넬이라고 심플. 공식 사이트에 찾아보면 뉴질랜드의 청년 데이브 베이크 씨가 2019년에 만들었다고 하네요. 실카 마누 바이옴 진정 성분을 한 통 다 때려 부어서 만든 쿠션이라고 하니 그 뉴질랜드 인심이 아주 후하구먼. 촉촉 속광 실키 타입의 쿠션 능상. 건성복합성들이 좋아라 할 촉촉한 실키 표현. 수정용으로도 아주 그레이. 처음엔 잉? 무거운 것 같지만 바르다 보면 아주 얇고 고르게 밀착되는 것이 장점. 진정 세럼 성분이 많이 들어가서인지 덧바를수록 더 촉촉한 느낌적인 느낌. 원래 내 피부처럼 표현이 예뻐지는 제품인데요. 피부결도 매끈해 보이고 낮은 커버력에 비해 모공 커버도 꼼꼼한 편. 진정 성분 때려박아서 발랐을 때 자극이 없고 피부가 편안한 쿠션인 것도 매력입니다. 다만 데이브 씨도 모든 걸 가질 순 없었으니 그건 바로 묻어남. 마스크의 묻어남이 상당하므로 중간중간 수정 화장은 필수. 발림성 가벼움, 톤 보정 별 3개, 커버력 별 2개, 모공 커버력 별 4개. 묻어남은 상당히 있습니다. 묻어남만 상관없다면 이 시국에 추천하는 자연스러운 쿠션의 진정 쿠션 사세. 다음은 알로에를 담은 문샷의 마이크로 카밍 핏 쿠션. 문샷 특유의 문방구 빤따기 펜 감성의 케이스. 그라데이션 컬러와 만나 살짝 유치해져 버렸다. 우리 땐 빤따기 펜으로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었다. 이런 TMI. 세미매트 속광 겉보속조 쿠션 등장. 복합성 지성이라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여름엔 건성도 무리 없이 소화 가능. 대신 수정용으로 쓰는 경우 두꺼워지면 뭉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01수라 그런지 색이 좀 밝습니다. 17에서 19호 수준의 밝기와 뉴트럴한 톤. 생각보다 밝아서 자칫하면 얼굴만 동동 떠다니는 동치미 페이스 완성. 얇고 가벼운 제형이며 살짝 힘을 주어 꾹꾹이를 해주면 밀착력이 좋아진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얇은 레이어링에 비해 커버력과 톤 보정력도 뛰어난 편인데 밀면서 바르면 쉽게 뭉치고 갈라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공 커버를 꼼꼼히 해주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 이놈의 꾹꾹이를 해줘야 하고 몇 개의 채워지지 않은 모공까지 커버하려다 성격 파탄 날 뻔했습니다. 겉이 뽀송뽀송해 보이니까 묻어남은 없지 않고 의외로 마스크에 묻어남이 많은 편. 발림성 가벼움, 톤 보정 별 4개, 커버력 별 4개, 모공 커버력 별 3개, 묻어남 상당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쿠션으로 글쎄를 드립니다. 뉴질랜드 아저씨가 마누카구를 한 통 때려 부었다면 여기는 실카 페어 세럼을 한 통 때려 부은 쿠션. 쿨링 진정 효과에 집중한 쿠션인 만큼 깔끔하고 시원해 보이는 케이스 디자인. 민감한 메이크업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실카 페어 핵심 성분을 그대로 넣은 세럼 쿠션을 개발하였습니다. 라는 상품 기획팀. 그럼 어디 한번 발라볼까요? 촉촉 속광 실키한 타입의 쿠션 등상. 건성 복합성이 좋아하는 매끈한 타입으로 수정용으로도 very good. 얇고 부드럽고 실크같이 완벽한 발림성과 피부 표현. 여러 번 덧바르지 않아도 터치 몇 번에 모공 커버까지 부드럽게 해줘버립니다. 쉽고 예쁘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이고 커버력도 중상. 모든 것이 기대 이상. 라임 지렸다. 처음엔 상당히 촉촉해 보이지만 10분 정도 지나면 속광 느낌으로 픽스되며 수분감이 상당히 오래가는 제품입니다. 대신 바를 때 자국이 좀 날 수 있으니 살짝 아가궁뎅이 두드리듯 힘 빼고 바르는 것이 꾸르꾸르꾸르 팁. 파우더 처리해주면 여름까지 쭉 쓸 수 있는 제품. 다만 내용물이 살짝 옐로우 톤이고 1호도 자연스러운 21호이므로 화사한 상아빛 표현을 좋아한다면 색이 좀 아쉬운 제품. 발림성 가벼움, 톤 보정 별 3개, 커버력 별 4개, 모공 커버력 별 4개, 묻어남은 조금 있습니다. 가성비와 퍼포먼스 모두 지닌 쿠션 넌 무조건 사세. 다음은 더레빠이 블랑두에서 만든 건강에 좋은 올리고당, 아니 올리고 히알루론산 헬티 쿠션. 이 제품은 성분에 신경 쓰기 위해 PEG를 완전히 배제하고 만들어버렸다고 하니 발림성이 중요한 유화제가 없는 제품은 과연 표현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Let's get it. 세미매트 겉보속촉 파우더리한 쿠션 등장. 복합성 지성에 추천하는 뽀송한 쿠션으로 수정용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덧바를수록 주름끼임과 모공끼임이 생기는 것을 보니 부드러운 사용감은 아니지만 답답하지 않으며 커버력이 매우 높은 것이 장점. 한두 번 덧발라주면 잡티를 말끔하게 커버 삽가능. 모공 커버는 팡팡팡팡팡 두들길수록 좋아지지만 모공에 끼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이 덧바르는 것은 비추해요. 근데 히알루론산 예?
제품에 히알루론산이란 이름이 들어간 것에 비해 수분감이 딱히 느껴지진 않으며 겉보석 쪽에 가깝다는 거, 많이 밝지 않고 자연스러운 톤으로 21호 뉴트럴 컬러인 점 참고하시고, 커버력 하나는 끝장나기 때문에 커버력 높은 제품을 찾고 있다면 원픽이 될 수 있습니다. 발림성 중간, 톤 보정 별 4개, 커버력 별 5개, 모공 커버력 별 3개, 묻어남은 조금 있습니다. 촉촉함보단 커버력이 기억에 남는 제품, 글쎄를 드리도록 할게요. 브랜드 이름이 특이한 쿠션, 후이. 케이스를 전체적으로 유광으로 해서 다른 쿠션보다 묵직한 케이스에 40가지 스킨케어와 온천수를 때려 넣었다고 하니 여기도 욕심쟁이 우후후. 0호부터 3호까지 총 5가지 호수를 출시하였고, 그중 1호 페어글라스와 1.5호 피치글라스가 인기 만점. 틴트도 유명하다던데 참고로 그건 아직 안 써봤어요. 글라스라는 이름답게 매끈하고 보습감이 넘치는 사용감으로 건성복합소까지 추천 추천. 수정용으로도 very good. 얇고 가볍기보다는 수분감이 묵직하게 오래가는 보습 쿠션이고, 꾹꾹이 해주면 매끈하게 밀착 가능. 바르고 10분 정도 지나면 모공 커버를 완벽하게 해주면서 자연스러운 광피부 표현을 만들어줍니다. 톤 보정은 잘 되지만 커버력은 쏘쏘. 덧발라도 잡티를 완전 커버하진 못하니 괜히 두들겨봤자 손만 아플 거예요. 수분감이 높다 보니 바르고 나서 얼굴 피부가 살짝 시원해지는 느낌? 이것은 나만의 느낌? 1호 톤은 화사한 21호 뉴트럴 컬러로 자연스러운 톤을 원한다면 품절 중인 1.5호의 재입고를 노려볼 것. 톤 보정 별 3개, 커버력 별 3개, 모공 커버력 별 5개, 묻어남은 조금 있음. 자연스러운 커버력의 속광 쿠션을 찾는다면 사세! 마지막 리뷰 쿠션은 바로 미샤의 글로우 쿠션 스테이 쿠션 콤보. 참고로 원래 이름은 글로우 쿠션 스테이 쿠션이지만 라이트 버전도 있으니 헷갈릴까봐 적어놨어요. 세상에, 미샤는 쿠션이 대체 몇 개야? 담당자, 당신은 잠을 안 자고 일하는 것입니까, 휴먼? 먼저 글로우를 발라봅니다. 수분 쓰여키 광채 타입으로 건성 복합성에게 딱 추천. 글로우는 커버력은 높지 않지만 자연스러운 표현과 부드러운 사용감을 지닌 촉촉 쿠션으로 쉽게 발리고 대신 쉽게 벗겨지는 제품. 밀착되기보다는 위에 얹어져 있는 느낌적인 느낌? 그래도 미샤 피부 표현 하나만큼은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백화점 쿠션 뺨 따고 후려가기는 고급짐 인정. 다음은 스테이를 발라봅니다. 매트 커버 파우더리 타입으로 복합성 지성 피부에게 딱 추천. 무게감이 있으면서 커버력이 매우 높다는 것이 특징. 생각보다 많이 건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두꺼워서 답답한 게 싫은 사람은 비추하는 쿠션. 파우더 처리를 한 것처럼 유분이나 수분광 없이 아주 매트해져서 겉이 아주 뽀송뽀송하니 뽀드득 소리나겠어요. 커버력이 미친 듯이 높아서 잡티가 실종되어버리는데 그만큼 무겁고 두껍게 발리니까 화장이 두꺼워지는 게 싫다면 양조절은 필수입니다. 둘 다 모공 커버력은 중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공이 부각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 특히 코 쪽은 모공이 더 벌어져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유지력 면에서는 오래가는 제품은 아니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로우 쿠션의 총평, 발림성 중간, 톤 보정 별 3개, 커버력 별 2개, 모공 커버력 별 4개, 묻어남은 많습니다. 스테이 쿠션 총평입니다. 발림성 무거움, 톤 보정 별 4개, 커버력 별 5개, 모공 커버력 별 4개, 묻어남은 조금 있음. 묻어남 때문에 글로우는 아쉽지만 맛에. 커버력 높은 쿠션을 찾는다면 스테이 쿠션은 글쎄를 드립니다.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선택장의 팔랑귀였던 당신, 오늘 이 영상으로 인생 쿠션 픽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see you later.